안녕하세요. 저도 MD 내공입니다. MD 스픽입니다. ODG에서 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어떤 제품이죠? MM500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DG는 뭐 저희가 이제 셰투브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헤드폰 끝판왕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헤드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ODG라는 브랜드를 한 번이라도 들어볼 만한 아주 유명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뭐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이제 라인업을 좀 설명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ODG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맨 위에 상단에 이제 카테고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를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래그십 시리즈가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대장들, 대빵들 모아놓는 곳이고요. LCD5랑 LCD4G, 그 다음에 카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라고 있는데 요거 레퍼런스가 이제 기준이라는 뜻이고 레퍼런스 시리즈는 이제 전문가용 기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음악 작업할 때 아주 정확한 결과물을 위해서 그걸 모니터링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이제 기준이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기준이 될 만한 제품들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전문가용, 프로용, 뭐 모니터링용 요 제품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로 좀 예를 들어보면 LCD 이제 MX4라는 제품이 있었고 이게 이제 그 레퍼런스 시리즈의 대왕 같은 제품이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모델 중에서 이제 LCD X랑 XC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동생 모델인 이제 LCD1이라는 모델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이밍 멀티미디어 시리즈가 있습니다. 모비우스 펜로즈 그리고 LCD GX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진 시리즈라고 해서 애초에 ODG라는 브랜드가 시작될 때부터 해왔던 그 역사적인 그런 제품들 LCD2, 뭐 LCD3, LCD 뭐 2 클래식, 2 클로즈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하는 그 레퍼런스 시리즈랑 오리진 시리즈 크게 두 카테고리가 원래 메인이었고 나머지 이제 플래그십은 아니라 그냥 플래그십 그냥 따로 분리를 한 거고 원래는 이 두 개가 메인 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이어 시리즈가 있고요. 인이어 시리즈에는 이제 유클리드가 있고 그리고 LCD i3, LCD i4가 있네요. 특이하게 조만간 이제 스피커가 나온다고 해요. 네. 필터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코로나 시즌 때문에 많이 이제 화상 미팅, 화상 채팅 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면서 그쪽을 겨냥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샘플을 보내준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네. 이제 또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11월 달인가 보내준다고 한 것 같은데 제품 자체가 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스피커라 그래요. 네,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웹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카메라가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제 되게 선명하잖아요. 근데 음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회의 때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동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용 마이크가 아니고 이런 좀 공개적인 자리에 쓰는 마이크가 필요한데 마이크랑 스피커랑 이제 전문가용으로 만든 거라고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는 제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아주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MM 시리즈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안에 이제 MM500이라는 모델이 한 모델 딱 꼈는데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이 모델이죠. ODG가 다방면으로 제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음감용, 엔지니어링용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두 가지가 큰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엔지니어링용, 프로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슈어, 뭐 오디오 테크니카, 그 다음에 뭐 울트라도 있고 제나이저 같은 이제 브랜드들도 있는데 약간 다 덩치가 좀 큰 대기업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제품들이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구조에 약간 비교적 사운드는 좋은데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장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비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엄청 막 멋있거나 우아하거나 고급스럽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전문가스럽지만 뭔가 튀거나 개성 이런 거는 전무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ODG가 내놓는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 프로 엔지니어링용은 좀 더 무겁고 멋있고 좀 프리미엄 이미지가 가득한 그런 제품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X 그리고 XC 그리고 MX4나 뭐 LCD1 같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개할 MM 시리즈도 사실 그 레퍼런스 쪽 시리즈에 좀 속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따로 그냥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 제품이 약간 그 메니마로퀸이라는 그 분의 튜닝이 참여해가지고 그걸 좀 리스펙하고 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카테고리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메니마로퀸이라는 분이 굉장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들어 모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주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할은 그분이 이제 믹싱 엔지니어다 보니까 당연히 레퍼런스에 편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따로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죠. 자리도 마련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모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MM500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매니 마로퀸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인 믹싱 엔지니어입니다. 그래미라고 네. 미국의 가장 그 유명한 뮤직 어워드죠. 거기에서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앨범? 이걸로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향 기술 쪽으로 심사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쪽 기술 부분에서 11번이나 수상한 한 번도 대단한 건데 11번이나 수상한 굉장한 업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주로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드는 입장이 아니어서 사실 그래미도 이쪽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아티스트 뭐 곡 이쪽에 관심이 있지 이쪽 장비 쪽 기술 쪽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매니 마로퀸이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그 같이 앨범을 참여했던 분들이 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월드스타라고 부를만한 분들과의 작업을 같이 하셨고 최근에는 저희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전 세계적인 그 팝 아티스트 BTS하고 그다음에 갓세븐? 갓세븐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도 작업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이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분이 이 헤드폰을 만들었다. 오디지와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시면 알겠지만 폼이 약간 LCD5 규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살짝은 작아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90mm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가 사용됐고 무게도 무려 400g대입니다. 400g대라고 했는데 솔직히 500g에서 5g 빠진 거잖아요. 약간 9,900원 느낌인데요. 495g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일반 헤드폰 기준으로는 굉장히 무겁죠. 탑 클래스로 무거운데 이거 뭐 가벼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전 모델 대비. 그렇죠. 오디지의 전 모델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문가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쓰시던 ODG 헤드폰들이 주로 이제 LCD-X, LCD-XC였어요. 근데 그 모델들이 다 거의 700g 가까이 하거든요. 6,700g 하고 정말 무겁습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천사 같다. 천녀 같다. 그런 느낌이고요. 금액은 이제 265만원인데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LCD-5랑 닮았잖아요. LCD-5가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얘도 이것만 봤을 때는 적어도 300은 넘지 않을까. 근데 265만 원이면 200만 원대네? 굉장히 착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무게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저렴한 느낌이네요. 아 매니 마로퀸의 인스타를 보니까 약간 5년 출시설이 있더라고요. 급 콜라보는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디자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생긴 거는 이 패밀리 룩이죠. 누가 봐도 이건 ODG 헤드폰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닮아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어컵 바깥쪽 부분 보면은 A라고 하는 ODG의 심벌이 어떻게든 새겨져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약간 그 그릴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연결 부분, 헤드밴드와 이어컵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독특한 이제 ODG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디자인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네, 방향을 바꿀게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우드 재질을 많이 썼었어요. 클래식함을 강조했다고 하면은 요새는 좀 스틸, 메탈 요쪽 계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나온 LCD5와 이제 외형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LCD5는 한껏 좀 그 멋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고급 재질의 그 고가의 그런 부품들이 사용돼가지고 더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프로용 제품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우징을 보면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아, 예전에 시에라자드에서 LCD2 알루미늄 버전을 판매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때도 우드 버전이랑 뭐 알루미늄 버전이랑 약간 사운드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루미늄 좀 더 차갑고 좀 뉴트럴한 사운드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번 MM500도 약간 그런 사운드 튜닝에 곁들여서 내구성과 함께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함축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ODG 하면 이제 그 앞에 보이는 이 A 표시가 있지만 사실 이 헤드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죠. 네, 바로 여기 헤드밴드에 있는 MM 부분이 있습니다. 윗부분에도 있고
안쪽 부분에도 네, 이렇게 MM이라고 있어가지고 잘 확대해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포인트도 있고요. 이 MM 로고를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ODG의 심벌이 A라고 했잖아요. 네. 그 A가 두 개를 모아서 M을 만들었어요. 굉장한 그 상상력이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럼 MM500은 어떤 사운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ODG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정확하고 고든 밸런스 있는 사운드다. 요게 가장 처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운드 특징 같아요. 뭐 중음이 조금 그 리치하다 요런 표현도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특유의 그 안정감 있는 사운드가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ODG 하면 LCD고 LCD 하면은 그런 정확한 사운드 밸런스 있는 사운드가 아주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어왔던 그 어떤 LCD 제품보다 이 제품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인 소리입니다. 원래 이제 그런 용으로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발군이라는 게 조금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그 말인 즉 당연히 프로용, 장비용, 전문가용 이런 분들한테 강추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이전에 LCDX나 XC 모두 엔지니어링용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들어보면서 약간 수긍이 잘 안 갔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용은 약간 되게 뉴트럴한 사운드에 가까운데 이 제품들은 하나씩 중저음이 좀 부각된다든지 아니면 뭐 고음역대가 부각을 나타낸다든지 약간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레퍼런스 뭐 엔지니어링용으로 쓰이지? 약간 특수 목적용 느낌인데? 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와는 반대로 이제 대신에 일반 리스너들이 듣기에는 생각보다도 호감적인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게 곧잘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이제 LC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옛날부터 명불허전 스테디셀러로 이어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들어본 MM500의 인생은 진짜 리얼 레퍼런스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탄하고 네, 디테일하고 음선이 굵습니다. 스테이징은 사실 뭐 이런 류의 제품들이 크게 막 떠벌리거나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데 평판형들은 대부분 다 스테이징이 좁아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스테이징은 좀 적당한 정도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냥 막 뽐내거나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딱 들려주는 약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사운드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던 어떤 헤드폰보다 아주 객관적이고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떤 곡을 들려줘도 다 막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약간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면 되게 완벽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곡을 들려줘도 그만의 완벽한 모습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게 이런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모니터링용을 음악 감상용으로 사용하는지도 얼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좌우 스테레오 분리한 이미지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6.3 단자로 들었는데 밸런스 단자로 들은 것 같이 약간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의 레이어라고 해야 되죠. 이게 겹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들리는 느낌이에요. 이런 게 진짜 음악을 집중해서 그 소리를 파악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무궁무진한 헤드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매니 마로퀸이 자기가 곡 작업할 때 제대로 쓰려고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ODG가 요청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고 튜닝에 참여한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헤드폰으로 제대로 쓰고 작업할 만한 제품을 좀 선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 스튜디오 모니터링 작업용으로 다이나믹 제품의 끝판왕은 울트라손의 그 시그니처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펄스, 뭐 내추럴, 마스터 이 세 모델이 있었죠. 네, 근데 평판형에서는 저는 ODG의 MM500 현 시점으로는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MX4라는 뭐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제가 이 모델을 못 접해봐가지고 좀 이렇게 단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X나 XC 사운드를 느껴봤을 때 그것도 리얼 레퍼런스는 아닐 거라는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을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저는 베테랑 군인이에요. 되게 절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군인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오버가 없잖아요. 단정하고 정갈하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힘이 있고 그런 힘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군인의 그 사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열 맞춰서 딱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완벽하게 정돈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LCD5 ODG 최고의 그 플래그십 헤드폰 LCD5가 저희 쉐라자드에서 들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소리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음악을 들을 때고요. 그러니까 LCD5는 음악 감상용의
최고봉이라고 하면은 이 MM500은 엔지니어용 모니터링용 헤드폰의 최고봉이 아닌가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헤드폰 용도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감상용, 하나는 작업용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둘 다 끝판왕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가 오디지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내용님과 저가 한 번씩 착용해보고 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착용할 때 좀 슬플 것 같은 게 나는 더 늘려야 돼. 아, 저도 거의 끝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뭐 아 부족하네. 이게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거야 이거. 아우 두 칸 마지막 두 칸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칸으로 네, 늘렸어요. 네 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편집자님이 웃고 계시네요. 네. 이런 거 다 내용님 부디 마지막 한 칸까지 늘리지 않길 바라며 이대로 맞을 거예요. 오 오케이. 네. 그래서 눈 감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 왜 무서워? 아 이거 통 편집되지 않겠죠? 네. 네. 이상 MM500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